여러분, 2019년 새로 가슴 벅찬 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인지 조금 이 천국, 행복, 교회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해의 이야기를 한번 남겨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해의 일기, 내년의 기대들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행복한 새해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다가 이렇게 다림의 로고를 그려봤습니다. 이 다림은 제가 2000년 이전, 그러니까 1993년경에 창업을 형님이 했던 회사, 91년도 했는데, 이제 이때 그 회사를 맡으면서 다림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좀 이상한 그 어린아이 같은 로고이긴 한데, 혹시 이것을 보고서 그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그 삼성 로고처럼 마음, 빌리지, 허트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나무를 그리고 네 개 열매를 그렸는데, 이것을 당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마음에서 에덴 동산과 선악가라는 뜻으로 만든 그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과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제 삶의 지표로 하는 것과 또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라고 그럴까, 또 신앙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18년 이전에 우리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로 깨끗한 사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적폐, 누적된 잘못된 것을 깨끗이 해서 깨끗한 사회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올해는 그 화두가 정의사회, 대법원장, 대법원 판사 뭐 이런 분들까지 전부 이 정말 정확한 정의사회를 하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세상은 정말 해피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은 좋은 세상, 더 공정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쪽에 이제 연필이 있는데 여기 좀 이렇게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의로운 사회로 되고, 공평한 검찰도 판사님들도 정말 공정하게 우리가 해야, 잣대가 되면 이 사회는 훨씬 더 우리가 정의로운 길로 갈 텐데, 뭐 판사, 변호사를 쓰기에 돈이 필요하고 뭐 흥정을 해야 되고 이런 사회가 안 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적폐청산, 그 다음 정의로운 사회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는 오늘 그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교회, 기독교, 그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을 만드는 기독교의 노력은, 또 교회의 노력은, 또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죠. 종교와 철학과 세상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독교, 제가 믿고 있는 기독교에서 있는 화두의 이 정의사회, 행복으로 가는 이 노력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금 그 많은 과학자들이, 또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이런 그 정의로운 노력을 하는, 민주주의를 노력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들이 정말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표시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제 나름대로 오늘 그 기독교 신학, 또 저의 신앙적인 믿음, 이런 것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신구약 성경의 그 역사관, 뭐 제가 뭐 역사도 모르고 신학도 많이는 모르지만 저는 오늘 단순한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저의 그 믿음의 생활을 위한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하는 것은 이그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창조할 때 완벽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이뤘다.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으니까요. 다 이뤘고 불행히도 타락을 하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아담 이브가 잘못되면서 역사는 불행히도 모조리 잘못되는 그런 그 원죄의 세상이 됐다. 이 원죄란 단어 잘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원죄라고 여러 명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정확히 그렇게 엄청난 원죄 얘기가 예수님도 한 적이 없고, 뭐 선지자들도 이렇게 딱 이것이 원죄다, 타락해서 정말 우리는 이제 죄악의 이걸로 갔다, 뭐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신구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저는 느끼는데, 어쨌든 그 원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죄를,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죄를 갚아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부활 심판을 면하고 또 나중에는 심판이 된다, 뭐 이런 그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사고, 천국이 저쪽에 있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그 신앙을 가지고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들의 내용에서 정말 그동안 2000년 전 예수님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력했던 많은 인류의 노력들, 최근 그한 200년 사이 있었던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오는 1차, 2차, 3차, 4차의 이런 인류의 노력과 그 내용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 아니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탖는 심판일까에 대한 사실 그 많은 그 걱정과 우려와 희망을 이 번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철학, 문학, 또 우리가 많은 그 관광지를 개발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개발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은 이것이 과연 무의미한 노력일까? 신앙적으로 볼때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뭐 과학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까에 대한 기도가 저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의 삶은 구원 심판을 준비하고 믿음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그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기독교식으로 타락 부활 심판의 종말론적인 역사관이 지금 이 4차 혁명과 같은 기독혁명 시대에 와서 이제 정말 그 마르틴 루터가 했던 새로운 종교 개혁과 같은 변화가 필요한 때는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재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을 아마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슴속에 개인별로 나름 고민하고 있는 화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환상적인 세상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세상, 70억의 인류가, 뭐 다들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스마트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커넥티드 월드다, 예수님의 지체처럼 느껴지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차, 5차원의 타임머신의 이야기가 이제는 뭐 그리 이상한 거 아니다, 과학적으로 있다,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타임머신은 존재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대화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인공지능이 가능해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들고 바둑을 둬서 지는, 정말 컴퓨터의 생각이 인간을 앞서가는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또 퀀텀 통신이 가능해서 지금까지는 빛의 속도로, 전파의 속도로 전송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순간이동이 되는 방식의 통신, 더 나아가서는 퀀텀 트랜스폼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5G 이후 더 빠른 시대의 스마트 플랫폼이
이 지구촌에 지금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때부터 창조했다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가 틀림이 없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과학의 뜻과 우주의 생성과 이것이 다 그렇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의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창조의 축복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각도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인간 창조 5일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창세기의 다섯 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물론 이걸 여섯 번째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 하는 것은 복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이죠. 세상을 번성시켜라,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아주 흡족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 생육과 번성, 지금 에덴 동산에 두 명의 아담 이브에서 지금 73억의 인류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생육, 그리고 번성, 땅을 정복,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아담 이브 때에도 천국의 미션이 있었다. 천국에 있는 아담 이브도 이런 일을 했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과 천국의 일에는 땀을 흘릴 때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일과 땀을 흘릴 때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그 일에 대한 정의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생, 땀의 의미가 희생적으로 일을 할 때는 밝은 땀이 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조금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 인간이 완성된 것과 인간이 만물 주관을 완성했다는 것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측면에서 타락한 인간을 보는 하나님의 완성 측면에 보면 미완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완성됐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어쩌면 우리들이 하라는 일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고 계신데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한 주기도문에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를 하는 마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라. 저는 타락으로 잘못된 세상에 대한 언급이 구약신약에 그리 강조되지 않고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언급을 분명히 했고, 또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루게, 함께 이루게, 그래서 사랑하면 이렇게 풍성한 우주 만물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대화하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초고속 통신망이 있기까지 2000년대에 발생된 그 5 시대까지 오는 그 속도를 그려봤습니다. 우리는 1G, 뭐 2.4기가
뭐 kbps인가요? 64kbps, 2000, 뭐 10만 이렇게 올라가는 1G 시대에서부터 5G 시대까지를 그리게 되는데, 2000년이 들어설면서 우리는 초고속 통신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소위 모뎀 ISDN 같은 통신망의 방식에서 새로운 와이프 이 소위 그 초고속 초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1Mbps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서기 2000년 내에 정확하게 시작이 됐다는 것도 왠지 자꾸 2000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런 거로 좀 의역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2015년 지금 4G에서 100Mbps를 언급하고 2020년 곧 내년부터 좀 빨리 우리는 10기가의 시대로 접어든다. 5G의 시대로 가게 된다. 정말 우리가 100메가, 200메가가 바로 되는 눈앞에 오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은 지금 불과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체감의 속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정말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 위기냐 아니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냐라는 생각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G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라고 하신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이 BC 4000년 아담이 그때죠. 그때는 그때도 동물을 이렇게 벌써 키우고 뭐 이제 제사를 가인이 아벨이 뭐 이렇잖아요.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목축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농사도 시작됐으니까 그때 시대를 대략 철기 시대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BC 4000년 전에서 진주왕이 있었던 2000년 이전이죠. 이때에 말을 타고 다니던 홀스 파워, 홀스 말의 힘을 관리하던 인간의 힘은 이제 수력이 나오게 되고 증기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그 증기 자동차도 이 뭐 증기 기차 수력 발전 이것이 불과 20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것을 6000년에 이 X축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수직 급상승되는 이 세상을 주관하라는 인간의 힘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인류의 노력을 우리는 사탄의 역사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이야기했던 세상을 주관하라라고 봤을 때 저는 2019년을 맞이하는 지금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다녀가신 기독교의 역사와 여러 하나님의 뜻이 꼭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다 어찌 보면은 하늘의 역사가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주 기도문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하신 말씀 중구 부원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를 하나님한테 오게 하시며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화, 각오, 약속, 노력 이것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말씀드리고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바로 이 풍부한 자연의 세계를 개발하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라.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우리 인류는 지구촌에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지나 기타 메시지들도 다 포용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번 제가 아름다운 해피 뉴 이어가 되기 위해서 다림은 어떻게 또 세상은 어떻게 하는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천국의 조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천국의 조건입니다. 제가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행복에
어떤 것이 있으면 행복할까를 보면 지금처럼 이 풍부한 음식, 주거, 교통, 복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해 먹어도 되고 사 먹어도 되고 가는 데마다 태국의 음식도 오늘도 베트남 음식을 우리 동네에 좋은 음식점이 생겨서 가봤는데 너무 맛있는 정말 이 맛을 태초에 그 아담은 먹어보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음식들이 나오고 집도 제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사는데 에덴동산 가라면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제가 고민한 얘기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통, 복지, 비행장, 배 정말 이 세상이 풍부한 삶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 뭐 스마트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퀀텀 통신이 되면서 더 안전한 컴퓨터, 안전한 데이터 통신, 더 빠른 속도들이 다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보, 유튜브 같이 검색만 하면 다 있는 모든 정보는 도서관 가는 것보다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 중에서 우리가 천당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것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좋은 사람이 돼서 여러분하고 같이 지내고 여러분도 저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다 좋은 사람. 부처님이 부처는 다른 사람 다 부처님처럼 보인다 그러고 예수님도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이 돼서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가득하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에 그 도울 선생이 하는 도마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네 마음속에 네 밖에도 있다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천당에 저 세상에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천당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나누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2019년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자연과 동물, 식물, 과일 이것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이 너무 부족하다고 컴플레인 한 적이 없고 또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 좀 더 다양한 동물이 있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식물도 과일도 다 정말 풍부한 종류로 풍족한 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것이 창조된 세상이다. 이게 창조인지 진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이렇게 풍족한 자연과 과학의 세계에 산다는 것에 그저 경이로울 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연을 활용하는 이 과학과 이 물질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집사람이 그 한국 요리를 잘 못하다가 이제 지금 백종원 선생님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걸 만드는 다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을 하면서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그 건강에 대한 얘기와 기쁨에 대한 얘기와 음악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세상에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각 도시에서 음식도 태국에도 베트남에도 뭐 미국에도 나름대로 그 아름다운 걸 만들어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인류가 해야 되는 천국 구현을 우리끼리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창세기에 있는 만물을 주관하라고 한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면 지금 이 타락한 데서 한 이 모든 노력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냐? 과연 천국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노력해온 만들어온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예수님 이후 축복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위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 다림은 저도 훌륭한 사람들처럼 저도 이제 2019년도에는 이 화두
VR, AR, AI로 이어지는 이 세상에 제가 할수 있는 이 공헌은 그동안 교실에 가야 수업을 하고 또 교실에 가야 수업을 듣던 시대에서 이제 수업은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다. 스마트 교실이라는 정의는 스마트폰에 선생님과 강의가 나오고 이미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이 스마트 플랫폼화에 스마트 교실을 정의하는. 그래서 누구나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제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엔 제 마우스 위에는 이 포인터 하는 거 위에 아무것도 없는 제 노트북 한 대가 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어떻게 더 많은 교실과 학교가 전 세계에 이제는 서로 협력해서 수업을 하고 동시에 수업을 하고 나누는 그런 세대가 되고 여기 보면 퀀텀 라이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굳이 교실에 가서 하는 것처럼 관광도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체감을 한번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방식에 의한 행복을 즐길 수 있지. 우리가 관광지에 가도 다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금 요즘 나오는 여러 비디오나 동영상을 마치 현장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VR 기술에 의해서 중요한 데만 직접 가서 거기 문화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보는 것들은 이 피조의 세계를 정말 아름다운 여러 곳을 볼수 없었던 곳들을 다 만드는 새로운 라이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VR 기술을 가지고 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아까 말씀드린 이 강의 수업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번 이 코엑스에서 하는 컨퍼런스를 이렇게 AR 방식으로 혹은 VR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 강연장에 있는 분도 이걸 보고 또 그것이 녹화되니까 그 비디오를 다른 데 보이는 방식의 저희 나름대로의 기술, 특허 기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하려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또이 퀀텀 라이더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타면은 그 버추얼로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명이 실제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아도 타는 것처럼 되는 것들인데 이것이 그다 이미 많은 데가 만들고 있지만 많은 데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왜 그러면 대중화가 되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지금 방송이 많은데 교실에 방송이 안 되는 것처럼 방송국의 기술도 장비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방송 못한 것처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하기에 복잡한 것을 해결한 것처럼 저희는 이 퀀텀 라이더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더 즐겁게 사는 세상에 요만큼은 달인도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창세기 얘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7억의 예수님 시대,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전쟁도 많고 여호수아 전쟁도 있고 뭐 잔인한 전쟁이 무지 많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정말 처절한 삶과 죽음의 생존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시대를 거쳐서 지금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75억에 해당하는 인류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소위 이전 지역이 여기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많은 곳이 남아 있지만 그 인류가 사는 흔적이 있는 곳을 갔을 때에 히말라야도 아름다워지고 알프스도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키 산맥 같이 내셔널 이 파크로 지정해서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정말 호수와 산이 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의 아름다움도 일부 있지만 역시 우리가 이 알프스 산맥에 가서 거기에 있는 커피숍도 가고 거기에서 피자도 먹어보고 이 문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더 아름다워지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여러 곳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서 73억 명이 지금 스마트 정보화 시대에서 본인의 삶에 본인의 자질이 본인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개발해서 모두가 이 지구촌을 아름답게 하는 노력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2019년은 더욱더 흥미진진한 일들이 저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것도 있고 슬픈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역사는 분명히 발전하고 프로그레시브하게 가고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 아무리 위험한 전쟁이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슬픈 고통이 있고 한 모든 메시지는 우리 인류가 하나하나 그것을 발전시키면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육하라, 번성하라, 세상을 주관하라 하는 성경의 말씀은 지금 과학자들의 예측에 의해서는 2045년, 50년 사이에 지구촌에는 100억 명 정도의 인류 숫자로 아마 정체될 것이다. 더 이상은 낳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것이 꼭 맞은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과학자들은 2040년, 50년이 되면서 자율주행이다, 여러 가지 로봇이 사람의 감성을 읽고 그것에 대응을 하는 인공지능들, 지금 뭐 모든 데 인공지능 얘기들이 탑재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온 얘기가, 인공지능 얘기가 나온 지 몇 년이 안 됐지만 앞으로 약 20년 후, 30년 후에는 정말로 사람보다 똑똑한 지능에 의해서 사람보다 피곤해하지 않는 로봇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이 했던 많은 일들은 이제 로봇이 하고 그 이후에 사람의 일들은 더욱 많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시대를 싱귤라 포인트, 변곡점이다. 한국말로 이제 뭐 변곡점은 아니고 정점이다. 그 점을 기점으로 인류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람의 일과 자연의 일을 나누어서 사람은 사람다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로봇이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인간보다 똑똑한 로봇이 대부분의 일을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가시권에 있다. 이 1950년대 이후 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말 잔인한 인류 지구촌에 2천만 이상의 피로 덮었던 이 지구촌이 지금 유나이티드 네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가 오면서 우리는 지금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양자역학적으로 판단할 때 이 관측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천지와 만물이 있는 것이지 만물을 쓰는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 비록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그 지으신 일을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 인간의 차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였다는 것은 타임머신을 보면 일곱 번째 날에 먼저 가 계시고 저 세상, 이 세상에 자유로우신 분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 인류가 지금 있는 이 현실은 어쩌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노력하는 이 많은 역사의 노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노력은, 그리고 새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형태로 오시고 이미 그 변화는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고, 행복을 찾는 노력의 그 안에는 자신이 성숙해야 되고 신성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신 이 모든 지구촌의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정말 더 아름답게 서로 개발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과 그들로부터 오는 사랑의 이야기에서 싹 튼다고 하면 아마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네이션의 분위기,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갈 것이다 라는 세상의 변화가 내년에는 더욱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가 함께 위해서 노력할 때 더 행복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해에는 행복한 이 2019년에는
저희 다림도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저도 변하고 또 저희 제품도 변해서 많이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곧고 바른 기업이란 뜻으로 창업을 했는데 벌써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오해도 받고 뭐 검찰 조사도 받고 아마 그 검사들이 지금 상당히 양심의 가책 내지는 저에 대한 오해 이런 걸로 응원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저를 수사했던 검사가 세 명의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 몇 년이 지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 가지를 오해받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은 정말 많은 성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나쁘고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정말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고 저도 저의 생명이 소중하고 저의 건강과 저의 행복을 책임져야 되고 하는 것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와 그 속에 있는 양심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많은 행복을 얻는 것은 역시 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 오늘도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즉흥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 여러분이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제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